응? 일도 좋지만은 괜히 배골치 마라. 응? 늙으면 골병 든다. 네, 어르신. 응. 그만 가볼게요. 응, 정태야. 이거 가지고 가. 뭐예요, 이게? 네 빚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거라도 갚아. 아니요, 괜찮습니다. 넌 거둬주는 거 아니야, 엄마나. 다 너 빌려주는 거요. 한 푼도 떼먹지 말고 갚아야 돼요. 응? 그놈들처럼 이자까지는 붙여먹지 않을 테니까 뭐요. 받아, 받아. 정말 괜찮습니다. 어허, 그놈들이 껄떡대는 이유가 다 있어. 그놈 빚 때문에 그렇단 말이요. 장난 말고 받아. 아니에요. 그만 가보겠습니다. 어, 야, 정태야! 정태야! 아이고다. 아이, 저기, 저, 그나저나, 그, 저, 강 사장한테 뭐 들은 얘기 없어? 무슨 얘기요? 아이, 그, 저, 자식 그 인간이 그 전에 만났다는 그 여자 말이야. 아니요? 아, 참, 요 앞에서 방금 공장장 봤는데? 자식을? 네. 아, 강 사장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? 어쩌면 뭐 강사장 사무실에서 나올 수도 있지. 뭐? 그거 확실해? 네. 인사까지 나눴는걸요. 그 강사장 사무실에서 나왔다. 그러면 그 강사장을 만났다. 오케이. 뭐야? 또 왜 저래? 어머니, 이제 그만 화 좀 푸세요. 그이가 다 어머님 생각해서 그런 건데. 어머님 좋아하는 것 좀 해드릴까요? 날도 더운데 콩국수 어때요? 아님 뭐 개성 음식이라도 좀 해드릴까요? 이러고 계시면 답답하시잖아요. 저 그러지 말고 저하고 바람이라도 잠깐 쐬고 오실래요? 고모님 안에 있죠? 예, 근데 지금 기분이 좀 별로. 에? 고모님! 고모님. 그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.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. 아, 그저 중요한 얘기니까 잠깐만 들어보시라고요. 속 시끄러우니까 떠들지 말고 나가. 아, 영주 아범 얘기라니까요. 아범이 왜? 예, 그제 제가 종료까지 아주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잠시 힘들고 지쳐서 잠깐 바람 좀 쐬고 왔거든요. 앞뒤 자르고 본론만 얘기해. 예. 글쎄, 영주 아범이 강 사장을 만났더라고요. 강 사장을? 예. 그 제가 강 사장 그 인간 아주 잘 알아서 하는 얘긴데요. 그저 영주 아범하고는 어울릴 인간이 못 되거든요. 어딘가 왠지 수상하죠. 제가 강 사장 여기로 데려올까요? 그만 나가봐. 예? 아, 저기 그냥 나가라고요? 별일 아닌 걸 가지고 괜한 손 안 떨지 말고 하던 일이나 마저 하란 말이야. 아니, 저 콩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이 그 무슨 일을 꾸미는지가 더 중요한. 좋아요. 삐걱거리지도 않고요. 고맙습니다, 공장장님. 어때요? 사무실에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죠? 네. 공장 근처에 이런 데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. 공기도 좋고 기분도 상쾌해지는 것 같아요. 여기 아무나 가르쳐주는 곳 아니에요.
은희 씨 같은.